안녕하십니까. 아날로그의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항상 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이 앨범입니다. 오늘은 알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 뭘까요? 이건 아니겠죠? 네, 뜻은 라운드의 알입니다. 왜 이렇게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뒤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알코아가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주로 의료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치, 고급 오디오 장비, 또 정밀 계측기의 전원 트랜스로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전원 트랜스로 많이 사용되었는지는 이 전원 트랜스가 주변의 부품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제일 앨범에서는 출력 트랜스로 사용합니다. 알코아를 출력 트랜스로 사용하는 건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싱글 앰프의 이 트랜스는 저희 제일 앨범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이고, 또 출력 트랜스에 맞게 커스텀화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잠시 이 알코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트랜스의 코어, 철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모양이죠. 이 트랜스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철심은 EI 코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 EI 형태의 철판이 여러 겹 적층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적층되어 있는 데다가 보빈을 꽂고 코일을 감아서 만든 게 EI 코어 트랜스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트로이달 트랜스에 사용되는 이 코어는 원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밴드 모양의 철판을 길게 자른 뒤에 감아서 적층시키면 이 코어 형태가 됩니다. EI 코어보다 특성이 좋지만 뭐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C커트 코어라고 하는데, 앞서 보신 트로이달 코어와 만드는 방법은 비슷한데 형태가 사각 형태로 되어 있고 중간을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보빈에 코일을 감고 코어에 꼽은 뒤에 잘린 이 시크트 코어를 하나로 결속하게 되면 트랜스가 만들어집니다. EI 코어, 트로이달 코어보다 훨씬 더 특성이 좋고 장점이 많은, 그리고 이 코어는 오디오 출력관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알코아. 언뜻 보기에 앞서 본 C 코어와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R이라는 의미가 라운드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로의 모양이 원형입니다. C 코어를 자르게 되면 단면이 네모인데, 이 알코아는 자르면 원형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아라고 하고, 이 원형의 모양이 많은 좋은 특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알코아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특성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코아는
철판을 이렇게 중간이 불룩한 형태로 잘라냅니다. 컴퓨터의 계산에 의해 가지고 특수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건 잘라내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모양이 사각 형태, 밴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철판을 자르게 되면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코아를 만드는 때는 좀 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사각 모양의 지그를 두고 잘라온 이 철판, 슬리팅한 철판을 이렇게 감게 되면 알코아의 모양으로 됩니다. 오른쪽에 좀 확대된 모습인데, 안쪽은 가늘고 점점 두꺼운 철판의 모습이 보였다가 점점 또 가늘어져서 이게 원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코아가 좀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개발된 고 양산이 많이 됐던 데는 일본이었습니다. 보통 장비들이 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한때 이 알코아를 많이 생산하는 때가 있었고, 제가 이 오디오용 알코아를 개발하기 위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업체와 컨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업체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알코아를 생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알코아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의 업체를 알아보고 최근에 알코아를 중국에 주문해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품질 확보하는 게 한국보다는 상당히 힘든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업체를 뒤져서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력 트랜스로 알코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 알코아는 이렇게 커트된 상태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트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특수한 보호핀을 결합한 채로 권선을 감아서 전원 트랜스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알코아의 특성이 좋기 때문에 출력 트랜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작하는 입장에서 쉽게 감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커트 코어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청해서 커트를 한 뒤에 저희가 보빈을 결합하는 형태로 해서 했는데요.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제 앨범에서 최초이겠지만 알코아의 스탠다드 규격에서 좀 더 자로를 단축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을 좀 커팅해서 없애버려 가지고 짧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앞서 슬리팅하는 그 철판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좌로 단축된 형태로 그 철판의 모양을 컴퓨터 다시 계산해서 커스텀화된 그런 알코아, 좌로 단축된 알코아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도 최초이지만 세계에서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좌로 단축된 코어는 일반 코어보다 또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특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작으로 보빈을 끼워서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출력 트랜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계속 알코아가 좋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좋은가?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기 상당히 장황하고 이해하기도 상당히 힘든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코어 손실이 작다. 그 다음에 돌입 전류가 작고 누슬 자속이 적다. 유리 적게 발생한다. 단열과 마감이 좋다. 우웅거리는 그런 기계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덩치는 작은데 굉장히 큰 인덕턴스를 내는 용량이 큰 코일을 트랜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이다. 그 다음에 높은 요정 강도와 우수한 내화성을 가지고 있다. 내부 저항이 작고 동선을 작게 만들 수 있는 트랜스를 개발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알코아와 돌달 그 다음에 EI와 같이 비교한 이런 자료도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지만 누슬 자속이 적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효율이 90% 이상이다. 낮은 철순이다. 가볍다. 좀 이 설명을 봐서 좀 어려운데, 글자로 봐서 어려운데,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림도 쉽진 않습니다. 하나의 그 장점의 중 하나가 철순에 대한 것인데요. 이 자기장이 전도체와 직각으로 마주치면 여기 와류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와류 전류가 생길 때 열이 발생하고 와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나빠진다는 거죠. 뭐 EI 코어나 트로이달 코어나 C 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철판이 이렇게 라운드가 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속과 이 전도체는 이 철판은 직각으로 만나게 되고 여기에 와줄류가 생겨서 효율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R 코어는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속은 항상 이 코어와 예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와손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각으로 꺾여 있을 경우에 코어가 중첩된 곳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데는 자기 포화가 일어나서 역시 효율이 나빠지는데 R코어는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게 되면 이 부분에 누슬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R코어는 자속의 모양과 곡선으로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누슬 자속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일을 대칭 곤선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자속들이 상쇄가 됩니다. 누슬되는 자속들이 상쇄돼서 이 누슬 자속이 생기면 이 자속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캔슬되기 때문에 누슬 자속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아는 결론적으로 어렵지만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루를 단축한 이 코어는 물론 더 좋습니다. 실제 제가 이 알코아를 출력 트랜스로 사용한 게인데 300B 싱글 앰프입니다. 지금 이 트랜스의 덩치를 보면 300B 진공관보다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작지만은 충분히 큰 EI 그 코어로 만든 트랜스보다 훨씬 큰 인덕턴스를 내고 출력 역시 굉장히 파워풀하게 낼 수 있습니다. EMF는 6LQ8PPMF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전원 트랜스도 알코아를 사용했고 그리고 출력 트랜스도 물론 알코아로 사용했습니다. 올 알코아로 사용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코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전원 트랜스에서 누슬 자속에 의해 가지고 출력 트랜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아래쪽에 부품들이 배열되는데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적습니다. 진공관이 여기에 서겠죠. 진공관 자체도 트랜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잡음이 유입될 수 있는데 알코아는 누슬 자속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파형의, 깨끗한 음질의 앰프를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코어이고 재료입니다. 이상 알코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